경제는 세계 11인데 교육은 세계 100입니다. 1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인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 전공해야 될 과목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회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1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수능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 또 뒤에 앞에.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요. 오늘 보이프렌드 우승까지 너무 아픈 얘기지만 지난 6년간 K-POP 스타 우승자 6팀 중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똑바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교육을 집에서 했거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그리고 자기 세계를 펼쳤고 이 대회만큼 이 K-POP 스타만큼은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뽑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발 이 한 명 한 명 특별한 아이들이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그렇게 커갈 수 있게 좀 교육 제도를 저희 어른들이 좀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수능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7,000불입니다. 1,700불입니다. GMP가. 우리는 그 10배 17,000불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칭하대학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 100위권입니다. 저는 내신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폐지해서 국가가 지원하며 고등학교 전체가 대학 들어갈 때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나 수거나 독해나 토플이나 모든 영어에 관한 10가지를 고등학교 동안에 철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시험 쳐야지 영문과 갈래가 음악 100점, 미술 100점, 수학 100점 이거 말입니다. 국가 예산도 네. 낭비고 가정들이 전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네, 교육 제도를 됐습니다. 가지고는 네. 우리나라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